너와 함께했던 가장 평범했던 보통의 모든 지난 날들은 결국 너와 내가 치열하게도 만들어왔던 다시 없을 순간들이며 그 안에 모든 추억의 조각과 찬란함은 부회장님? 엄마 알아보겠어. 너무 고생했어. 사라는 왜 안 보여? 눈은 올 것 같지 않고 밖에 매서운 추위는 온 것 같은데 어제보다 9도나 떨어졌대요. 소설 절기와 관련된 재미난 속담이 있는데요. 초순의 호빠지가 하순의 손바지로 바뀐다. 무슨 뜻일까요? 어? 호빠지, 손바지? 뭔데 그게? 뭔 말인지 싶으시죠? 어, 나? 감기 걸렸어? 아니, 올락말락. 들어가서 한숨 자면 괜찮아질 거야. 그럼 와서 아침 먹고 자. 얼른 해줄게. 근데 또 반말이다. 내가 너보다 한 살 많거든? 난 말 깔 거니까 넌 말 높이고 가급적 누나라고 불러. 누나, 김설아 누나. 근데 아나운서가 깔 거니까가 뭐예요, 누나? 품위 없이. 품위는 무슨 얼어 죽을. 나 그런 거 원래부터 없었거든. 진정하라고 좀. 그래, 실수만. 실수만 하지 말자, 청아야. 김청아, 넌 실수할 수 있어. 아니지. 김청아 순경. 어떡해. 나보고 김청아 순경이래. 어떡해. 왜? 시민들 보기 전에 모자 안 줍고.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새로 들어온 경찰학교 297기 김청아입니다. 설아는 왜 안 와? 아직 몰라? 나 깨어난 거. 지쳐서 나가 떨어졌지. 친정으로 돌아간 지 꽤 됐어. 뭐? 목소리를 듣고도 믿을 수 없었는데 정말로 당신이네요. 내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? 아니면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었네? 그러게 왜 이제 깨어났어요? 조금만 더 일찍 깨어나주지. 겨우 1년. 1년 갖고 그렇게 지쳤어? 겨우 1년? 나한텐 10년 같은 1년이었어요. 그래서 떠났어? 먼저 떠난 건 당신이잖아요. 뭐? 사고가 나고 싶어서 났어? 안 날 수도 있었던 사고죠. 안 났어야 하고. 근데 사고는 나 버렸고 넌 떠났고 그게 용서가 안 돼. 용서? 누가 누굴 용서를 해요? 드디어 왔다. 많이 기다렸지? 와,
맛있겠다. 어디 엄마? 나? 저녁 먹는데? 누구랑? 법원 식구들이랑? 어? 안 그래도 전화했었는데 진우 깨어난 소식 듣고 전화한 거구나. 그럼 짐 풀고 먼저 형한테부터 가봐야겠다. 짐을 풀어? 너 어디야?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, 선생님. 이상한 사람이 돌아왔다는 신고가 접수돼서요. 여의도 시구대 소속 김청아 순경입니다. 선생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? 전화 꺼놔서 이 새벽에 온 거야? 그거 알고는 있네. 뭐 혹시 오라고 꺼둔 거야? 남편한테 전화가 와서. 뭐? 누구한테 전화가 와? 전 남편. 밤새 39통이나 전화했어. 내가. 여기가 네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곳이야? 사실은 올 필요도 없는 곳이죠. 남남인데 우린 이제. 뭐? 남남? 이혼했어요, 우리. 뭐? 이혼? 난 당신이랑 헤어졌어요, 이미. 이제 당신만 나랑 헤어지면 돼요. 말도 안 돼. 나 없이 어떻게 이혼이 돼? 내가 누워있는데. 누가 이혼을 했단 말이야? 내가 했어요. 당신 어머니가 시켜서. 나 상속녀로 안 만들겠다고 이혼녀로 만드셨어요, 당신 어머니. 김설아, 너 정말.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여자야, 진짜! 나도 몰랐어요. 이번 일 겪기 전까진 당신이 고작 그 정도 남자밖에 안 된다는 걸. 당신만 이혼당한 거 아니에요. 나도 당신 어머니한테 이혼당했어요. 엄마 핑계 대지 마. 어찌됐건 넌! 우리 이혼 받아들였어. 하지만 난 이런 이혼 못 받아들여. 너랑 같은 취급하지 마.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요? 내 입으로 말하기 싫은데. 어? 카드다. 언니가 다시 웃었으면 좋겠다는데, 형부가? 아니, 전 형부가. 어떻게 할까, 언니? 돌려보내, 밖에 기사님한테. 하도 짧게 봐서 기억이나 할지 모르지만 나 설아 엄마예요. 기억합니다. 인사 필요 없어요. 말씀 낮추세요. 어머니? 내가 왜 그쪽 어머니예요? 9년 동안 유령이었는데. 죄송합니다. 어머니도 필요 없고 죄송도 필요 없으니까 우리 애 흔들지 말아요. 가슴에 피멍들게 할 때는 언제고 어따 대고 저 딸 선물을 들이대요. 양심 있으면 저렇게는 못하지. 잘못했습니다. 제가 설아한테도 제대로 사과할 겁니다. 죄송합니다.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데려갔잖아요. 그쪽 엄마가 우리 딸 폐지 취급하면서 나보고 데려가라고 했어요. 얼마나 학을 뗐으면 우리 설아 위자료 한 푼 안 받고 나왔어요. 출장 간 남편 여비서랑 실려온 것도 충격인데 나란히 누워있는 두 사람을 매일 봐야 하는 걔 심정은 오죽했겠느냐고요. 우리들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요.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로 연락하지 말아요. 알았어요?
어머니. 아들. 그만 좀 하라고, 제발 좀 그만 좀 하라고, 제발! 진우야! 사과드려.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사과해. 미쳤어? 내가 사과라게? 사과해, 엄마. 내가 엄마한테 더는 절망하지 않게 해. 계속 엄마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. 제발 사과해. 엄마! 저기요! 죄송합니다. 많이 속상하셨죠? 미안합니다. 나 좀 볼래요? 6시간이나 기다려놓고 이렇게 안 볼 거면 왜 기다렸어요? 슬슬 지겨우실라 그래요. 구준이 씨한테 자꾸 반하는 게 뭐가 좋다고. 에? 구준이 씨, 지금 웃을 때 아니고요. 우리 사귈 때예요, 사귈 때. 우리 어떻게 할래요? 내가 그때 말한 것 같은데. 내가 어떤 놈인지. 뭐? 그 개자식이라고 한 거요? 네. 키워볼게요, 그 개. 내가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, 나는. 야, 같이 마셔, 같이. 그 불편하면 가도 되는데. 신경 안 쓰여요? 그럼 안 쓰여요? 둘이 뭐야? 아, 외국 간 거 아니었어요? 갔다 왔어요. 그걸 물어본 게 아닌데. 여기 왜 앉아있나 물어본 건데. 우리 술이나 마시자, 어? 왜 그래? 먼저 사귀자고 말해줘서 그렇게 하자고 말하려고 왔어요, 오늘. 김청아 씨, 사귑시다. 우리. 그만하고 가라. 혜랑아. 벌써 군밥 나왔다? 벌써? 맛있겠다. 그래, 다 까놨어. 하나 줄까? 그래. 너 좀 걸을래? 그럴까?
여보. 설마 나 따라온 거예요? 누구야? 아니 누구면요? 저 문태랑입니다. 저는 초면이 아닌데 그쪽은 처음이시겠네요. 설아랑은 친구고요. 설아? 누구한테 설아야 지금? 이 여자 결혼한 거 몰라? 알고 있습니다. 이혼한 것도 알고 있고요. 이 자식 친구 아니지? 아니잖아. 당신한테 친구가 어딨어. 신경 끄고 우리 갈 길 가자. 당신 지금 얼마나 낯선 줄 알아? 아니, 친구라니. 그것도 남자랑. 내가 알던 김설아 어디 갔냐고. 그럼 당신이 잘 아는 문혜랑한테 가요. 지금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? 아니요. 당신은 그 얘기부터 해야죠, 나한테. 당신이랑 날 똑같이 취급하지 말아요. 설아랑 친해요? 네, 친합니다. 아시다시피 친구는 저뿐이라서요. 친구? 맞아요? 네. 아직은요. 아, 그럼 뭐 앞으로는 여지가 있다는 말이에요? 뭐 그건 설아한테 달려있겠죠. 김설아, 내 아내예요. 아직은. 엉망인 거 알아, 나도. 기회를 줘. 너랑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. 한 번만 더 나한테 기회를 줘봐. 설아야. 난 1년을 봐왔어요, 당신 여자. 당신 여자 대신 미안하다고 했어요, 그 사람이. 당신이 받아야 될 화를 받아주고 아무한테도 못하는 내 얘기를 들어주고 정말로 아무도 없을 때 친구가 돼줬어요. 남은 거라곤 도끼뿐인 나한테. 나 같은 속물도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사람 같아져요. 괜히 나까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. 친구를 생각 안 하면 어쩔 거야, 그 자식이. 그런 생각 안 해봤어? 어떤 남자가 맘도 없는 여자한테 1년씩이나 착 달라붙어 있어. 친구인 척 하는 거야, 그 자식. 널 속이고 있는 거라고, 이 바보야. 아, 너나 잘하세요. 너만 하겠어요? 이 사기꾼아? 뭐, 사기꾼? 들어가. 때리면 맞아야지. 어차피 맞을 매. 핑계도 좋잖아. 응? 그래. 당신 뭐야? 아버님. 어, 아버님? 어. 도서방. 아, 예. 저 도진입니다. 어, 그래. 자네구만. 처음 보네. 처음 뵙겠습니다. 인사가 많이 늦었습니다. 늦었네.
많이 늦었네. 댁에 가져가서 아드님이랑 같이 드세요. 아이, 뭘 이런 걸 사고 그래. 약속 있다니까 저녁도 못 사먹이고 아쉬운데. 그런데 비번 날 이렇게 이쁘게 하고 누구 만나러 가? 아, 데이트 있어요. 뭐? 데이트? 그럼 남자친구 생겼어? 네. 어쩐지 그런 거 같더라. 그때 그 사람이지? 고백했는데 두 번이나 널 찾다는. 네. 잘 됐다. 축하해. 나도 궁금하네.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.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출발할까요? 잠시만요. 여보세요? 저 김청아 엄마인데요. 정말 죄송하지만 저 두 사람 만나는 거 좀 불편합니다. 우리 청아 이제 그만 좀 놔주세요. 준겸이 어머님이 내 딸을 어떤 심정으로 만나는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생 만나고 살 사이는 아니잖아요.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압니다. 저도 처음엔 청아를 만나는 게 힘들고 괴로웠어요. 근데 만날수록 안심이 되고 보면 좋고 별말 안 해도 서로 통하는 게 의지가 되더라고요. 준겸이 얘기 큰아드님한테 못 하시잖아요. 상처 건드릴까 봐. 근데 왜 우리 청아 상처는 자꾸 들쑤시세요?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기적이지만 그건 준겸이 어머님도 마찬가지세요. 고마워한 적은 있어요? 당신 딸을 살리고 떠난 내 아들한테? 처음부터 지우려고만 한 거 아니에요? 아예 없던 일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. 내 아들은 살아있었어요. 왜 죽은 아들만 생각하세요? 청한 이제 경찰이에요.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고 결혼할 사람한테도 직장에도 알게 하고 싶지 않아요. 우리 딸 살아가야만 하잖아요. 그것까진 생각 못했네요. 알겠어요. 저도 청아가 잘 살길 바라니까요. 누구보다 더. 뭐 대충 시간 되는 대로 골랐어요? 왜요? 뭐야 이게? 내 게 아닌데? 누구 거야? 젊은 여자 옷인데. 선물할 때가 있어. 아주머니가 잘못 갖다 줬나 보네. 아니, 이 안이 살짝 더워서 벗은 것 뿐인데. 뭘 그렇게까지 뚫어져라 쳐다보고 사람 민망하게. 본 것 같아서요. 이 옷. 응? 이 옷을요? 어디서요? 난 선물 받은 건데, 귀한 분한테. 귀한 분이요? 네, 저한테는요. 이게 이렇게 계속 신경 쓰여? 그럼 치울까?
엄마가 치울 수 있으면 치웠으면 좋겠어. 그만 놔줬으면 해. 준겸이도 걔도 자유롭게.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했어, 오늘. 놔줘야겠다고, 걔를. 내 욕심에 붙들고 있었나 봐. 걔님이 어른이 됐는데 아직도 난 준겸이 친구로만. 선물할 때가 있다던 그 옷, 걔 거지? 누구 거냐고 물었을 때 당황해서 피했잖아. 그래, 맞아. 너한테 만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아이랑 만나왔어, 엄마. 나한텐 증표니까. 네 동생이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산 증표. 코마에서 깨자마자 나, 네가 아니라 내 아내가 떠올랐어. 보고 싶었어, 내 아내가. 근데 떠났다고 하는 거야.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. 돌아버리겠어, 지금. 그냥 머릿속에 온통 김설아뿐이야. 정말 미안한데 난 내 아내를 잡아야겠어. 보니까 마음은 놓이네. 보니까 괴로운데, 난. 마음 많이 상했지, 목도리 때문에. 내가 실수했어. 미안해. 실수해도 되는데 남편 때문엔 하지 마. 그것까지 받아줘야 친구인데 그게 안 된다, 내가. 뭐? 얼굴 봤으니까 그만 가. 못 데려다줘, 오늘은. 아파? 어. 감기? 아니, 너 때문에. 아픈데 왜 안 올라가고. 얼른 가서 누워. 설아야, 나는 떨려. 네가 이러고만 있어도. 난 너 좋아해. 알아. 나도 너 좋아해. 난 널 안고 싶다고, 지금. 남편에 대한 네 감정은 뭔데? 왜 또 휘둘리는 거야? 모르겠어. 습관 같은 건가 봐. 내 마음은 미워 죽겠는데 자빠지면 손부터 나가 있고 기침만 해도 신경 쓰는 내가. 나도 너무 짜증나. 솔직히 좀 통쾌한 것도 있었어. 내 질문은 그게 아니야. 그럼 뭐? 떨리냐고, 그 사람이랑 있음. 설레냐고, 그 사람한텐. 사랑하냐고, 그 사람을. 왜 다들 사랑 타령이야.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. 난 원래 그런 거 신경 안 썼거든.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. 피하지 말고 나파. 떨려? 느껴져? 내가 떨리는 건? 미쳤나 봐. 왜 떨리는 건데? 어머, 돌았어. 아, 돌았어, 너. 어, 야, 왜 이래? 아, 뭐 하는 거야? 아니, 그깟 손이 뭐라고.
하는 짓이에요? 왜 그러는 건데요, 우리 오빠한테? 왜 하필 우리 오빠냐고요? 우리 오빠 좋아해요? 사랑해요? 그런 거 아니잖아요. 당신이 그런 게 될 리가 없잖아요. 나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. 나한테 복수하려고. 뭐? 복수? 참 너답다. 당신은 진심 아니잖아요. 우리 오빠 건드리지 마요. 괜한 사람 미워하지 말고 나한테 복수하라고요. 진심이면 어떡할래? 자기 남편도 사랑하지 못해놓고 누굴 사랑한다고요? 당신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그런 게 될 리가 없잖아요. 뭐? 상처 주지 마요. 우리 오빠한테도 진우 씨한테도 부탁드릴게요. 잠깐만. 내가 누굴 선택해야 네가 더 아플까? 뭐라고요? 둘 다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. 그래서 네가 왔겠지만 너도 당해봐. 이제부터. 도서방, 왜 이러고 있나? 아니, 벨 눌러놓고 얼굴도 안 보이길래 어떤 후회자신인가 하고 나왔더니 뭐하는 짓인가 자네? 장인 장모님께 사죄해드리러 왔습니다. 정식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이게 먼저인 것 같아서요. 아유, 장군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비상해 또. 일어나, 바닥 차, 무릎 나가. 아니요, 두 분께서 제 사과를 받아주시기 전까진 저 꿈쩍도 안 할 생각입니다. 들어가셔서 장모님께 꼭 전해주십시오. 용서해 주실 때까지 저 밤새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다고. 날 잘못 잡았네. 자네 장모 교육 갔어. 오늘 저녁 늦게 온다 그랬어. 입 돌아가기 전에 언능 있나? 수고스럽겠지만은 사과는 다른 날 다시 와서 정식으로 하게. 아, 그러게 나한테 귀뜸이라 해줬으면 이런 헛짓거리 그냥 한 번 받고 끝냈을 거 아니야. 그나저나 시간은 좀 있어? 네? 들어와, 들어와, 빨리. 나는 취해버렸어. 너의 사랑의 향기 속에 빠져버렸어. 건드레 만드레 나는 찢어버렸어. 나의 아빠! 심장이 먹히네. 아빠! 어렸어. 어? 아이고, 우리 막내 딸 왔네. 아빠가 나 아무 기분이 좋아서 딱 됐어. 오케이. 근데 누구? 아, 인사드려, 인사드려. 아주 귀하신 손님이야. 안녕하세요. 막내 처제. 그럼 진짜 큰언니 형부? 형부? 내가 그렇지, 그렇지. 내가 형부지. 우리 설아, 우리 청아, 우리 연아 잘 좀 부탁하네. 네, 장인어른. 엄마, 여기. 일어나요, 일어나. 어? 뻔뻔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내 집에서 당장 나가. 안 나가! 일어나! 엄마, 제발. 나 힘들어. 나 숨 좀 쉬자, 엄마. 엄마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 설아 데리고 올 거야. 설아야, 여보.
친구 보면 떨려? 아니면 설레요? 설레지? 아 여보, 아 나 왜 또 설레지? 아니 나 당신이 짜증내고 막 걷어차도 설레고 당신이랑 싸우는 것도 막 설렌다. 뭐라고요? 떨리기까지 하고 당신 처음 만났을 때처럼. 나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난 안 그래요. 떨리지가 않는다고요 당신한테. 미안해요.